Now, next, we are going to present the AFA's Next Generation Award. This award recognizes young Asian performers who already have had major roles in films. We not only help to recognize their achievements, but to also affirm their breakthrough and progress. Right now, I would like to welcome Lee Yong-kwan, chairman of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o present the AFA's Next Generation Award. Thank you. 많은 연기자들이 좋은 시나리오를 기다리는 동안 스스로의 연기 기술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의 캐릭터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고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한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영화 산업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시안 필름 어워즈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상은 우수한 연기를 펼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분으로서 TV와 음악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로맨스의 주인공에서부터 비밀 경찰과 보디가드 역할까지도 하고 심지어는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문에서 목소리를 보이스 캐릭터를 맡기도 했습니다. 특히 2021년작 발신 제안의 연기는 관객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올해 아시안 필름 어워즈 넥스트 제너레이션 상 수상자는 지창욱 배우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창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이렇게 뭐 너무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지금 최악의학이라는 작품 촬영이 한창인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 이런 자리에 와서 수상을 해도 되나 이렇게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좋은 선배님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존경하고 사랑했던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상을 받으니까 진짜 너무 행복하네요. 네, 이 상의 의미만큼 앞으로도 더 열심히 네 최선을 다해서 작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네 다음 세대는 네 제가 된 것 같은 어떤 이런 행복감에 네 오늘은 취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